그리고 요게 뉴 잉글랜드잖아요. 영국계가 제일 센데요. 그래서 이쪽이 그 당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아니고 연방당 공화당인데 아하. 연방당이 또 가장 셌던 데예요. 아하. 그래서 개전하자고 할 때 서부하고 남부 지역은 땅 욕심 때문에 하자고 그러고 얘들은 땅은 무슨 땅?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금융업. 금융업. 그러니까 영국하고 무역해야 된다고 아하. 반전파였어요 이쪽이. 아하. 영국 해군이 왔잖아요. 뉴잉글랜드 쪽은 항구를 봉쇄하면서 물자도 주고 또 이거 같이 하고 이대로 가. 겉과 속이 다른.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게 지금도 캐나다 쪽에서의 동부해안 쪽의 캐나다 쪽은 미국의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해요. 아,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보면 사실은 더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은 미국이 내륙이잖아요. 땅을 많이 넓히고 캐나다를 먹자였는데 지금 절반쯤은 실패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. 문제가 곰따곰따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. 1814년에 프랑스가 영국한테 오르티카 선동 교차로 해서 천우대교 가리열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90m와 왼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가기 시작한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미용 전쟁이 사실이 400m와 선동 교차로에서 천우대교 가래여울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90m와 왼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운전 하십시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90m와 왼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신민지를 다시 찾자. 다시 한번 미용에다가 미니언장 날린다 이제. 진짜 2차 미용 대전이 되는 거예요. 잠시 후 왼쪽 올림픽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. 아까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5대5에서 한번 이겼어요. 그때 이긴 사람이 일본을 개항시킨 페리 제독의 큰 형이에요. 그 집안이 아주 해군 집안. 원래 대적 집안인데 대적 집안인데 이제 해군 집안으로 돼서 이제 해군 집안으로 야, 이게 아주 전통이네요. 해적하다가 정부하고 손잡고 결국은 해군이 되는. 이게 영국하고 다 코스가 똑같아요. 똑같네. 블랙핑크들이 싸우는 거야, 진짜. 아무튼 그랬더니 영국이 가는 거죠. 당시 영국 해군이 13만이에요. 미국 병력은 어느 정도나 돼요? 10만이 안 됐어요. 와, 막 압도적인 병력을 가지고 가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1대1로 붙었을 땐 이길 수도 있는데 이게 대상 태양 공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운전 하십시오. 할 수 있거든요, 포커스를. 이제는 뭐 변명이라든지 구슬도 없어요. 그냥 무조건이거든요. 그래서 기자님 두분 말씀대로 본때를 보여줘. 어디를 칠까? 어디를 칠까? 애리조나나 뭐 동부 해안 갑자기 애리조나 거기가 왜가 수도를 쳐내. 워싱턴. 아 진짜요? 그래서 수도에 많. 보내요. 보내는 3명입니다. 근데 사실 육군은 많이 못 데려갈 때문에 이제 한 5,000명이 상륙했어요. 미국은 지금은 인디언 팬다 뭐 이런 것도 막 걱정이 나타나니까 완전 놀라주지. 유럽 정세 전혀 모르고 있어요. 그래서 당시 워싱턴 수비대가 8,000명이었는데 총 한 번 안 쏘고 뺐대요. 대박이고요. 그 정도로 공기가 민병대가 이게 문제라니까. 한 명이 딱 도망가기 시작합니다. 나도. 왜냐하면 일관되게 통일된 지휘 체계가 없잖아요. 정규군 같으면 장교가 우리 30년 때 왜 장교가 할베트가 있었겠어요? 도망가면 찌른다잖아요. 근데 민병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민병대가 그냥 대충 맞춰 입은 것과 진짜 영국의 군대가 그렇죠. 전열을 딱 한두구선을 탁 들어와가지고 차닥 차닥 이러면서 들어오면 거의 말하는 발 맞춰서 행군하는 거는 영국 레드코트 당할 애들이었고 본때로 워싱턴 DC에 그 군대가 들어오자마자 민병대가 훨씬 숫자가 많았는데 숙공무원이 다 총 한 방 사실은 5천 대 8천이었는데 이 8천에서 몇이나 도망간 건가요? 그냥 다 심각한 문제가 워싱턴이 수도잖아요. 네. 사실 거기서 사는 애들이 없어요. 이게 나름 다들의 본 주는 다 다른데. 왜냐면 또 하면 이게 나름의 도시니까 정부 관료밖에 없는 안 사는 동네니까. 지금의 예를 들면 광화문 근처를 생각하면 주민이 별로 없어. 거기 아파트가 없고 다 그거라. 그냥 싸매고 튀는데
목격담에 의하면 대통령 부부도 마차 타고 냅다 빼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 눈에 도망가. 자기도 도망가. 네 집이잖아.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이게 승재 이때 메디슨 대통령이잖아. 네. 백악관도 냅다 튀는데 네. 영국이 지금 이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야? 그것도 본인 사진 막 이런 거 아니겠죠? 성조기? 사람이 다르잖아요. 네. 조지 워싱턴 총사가 있을 때. 오. 이건 떼야 된다. 그래서 떼려고 했는데 너무 단단히 붙여놔서 안 떨어져. 그래서 뭐 벽을 부수고 액자 하여간 그래서 그거 하나 건져가지고 키웠는데 그 와중에 그런 거라도 챙기려고 했던 사람 그 양반 밖에 없는데. 아. 훌륭하지. 그럼 그 대통령 어디 갔어요? 친구 집으로 태워서 배웠어요. 친구 집에 갔어요? 아 대통령은 친구 집에 갔어요? 갈 데가 없으니까. 앵간하다 그 대통령. 진짜 이거 미국 역사인데 완전히 흑역사였는데.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건국된 이래 네. 수도가 함락된 게 유일한 사건이에요. 그래서 영국군이 들어와서 이제 불 태우고 대통령 관저 태우고 국회의사당 태우고 뭐 그다음 해군기지 태우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사령관이 뭘 태울까 하다가 자기 욕한 신문사를 기억해냈대요. 아 미국 매체 중에 그래서 이제 그거 태워. 아니 무슨 방화병이지 왜 이렇게 태워? 아니 근데 도시를 점령했을 때 가장 꼼때를 보여주는 방법은 불지르는 겁니다. 아 그러면 그때도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었었어요? 그게 여기 스토리가 그거예요. 그래서 불을 질렀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돌 건물이니까 불을 지른 게 가구를 쌓아놓고 텐데였나요? 아~ 그래서 이게 돌 건물이나 건물은 남은 거예요. 그래갖고 새카맣게 그을음이 돌아와서 그거 지운다고 흰색 페인트를 칠했대. 아~ 그래서 화이트하우스란 말이 생겼는데 600m 앞에 시속 80km 유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그러네. 아, 그러네요. 불타고 감추려는 흰색. 그래도 그 미국이 참 대단한 게 우리가 좀 많이 모순해서 화이트하우스. 그래서 내내 화이트하우스라고 별명으로 쓰다가 한참 지나서 루즈벨트 26대 루즈벨트 때부터 아예 이걸 검증이 없지. 아까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. 그 지역을 잊지 말아야 돼. 그것은 블랙하우스라고 했어요. 아니 근데 하얀색으로 칠했는데 이게 칠은 안 되는데 뭐 일부러 벗길 것까지 없잖아.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가 뭐 성조기의 영원한 대타들 워싱턴 DC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일단 맥킨리 요새를 공격을 했대요. 밤새도록 막 포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조기가 꿋꿋하게 펄럭펄럭 하고 있었대요. 거기에 또 감동받은 뭐 프랜시스 스콧 키라는 미국 시인이 시를 하면서 영상에 이제 곡을 붙여서 나온 게 이제 오늘날의 미국 국가가 된 거예요. 아~ 근데 이 나라가 재밌는데 그 성경의 영화 하나를 미국에서 작전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흘러들었거든. 영국에서 이거 괜찮네 그래서 애주가로 많이 썼대요. 아 흘러 영국에서 돌다가 그게 다시 미국에 가서 국회가 된 거예요? 정말 돌아가는 분들이 진짜 특이하다.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걸 받아들였대요?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영국과 미국은 대단히 특수한 관계.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도 두 번이나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특수한 관계예요. 근데 사실 이게 기이한 전쟁 후보로 올라간 게 300m 앞에 북커브 구간입니다. 안전운전 하십시오. 대제국이었던 영국의 아들이 미국이다.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막둘기인 같은 느낌이 들고서 사실상 워싱턴 DC가 점령이 됐으면 이대로 그냥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이제 1810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상에서의 이런 미국의 선전이 있었죠. 또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 해군이 영국 해군하고 참 잘 싸웠잖아요. 네. 600m 앞에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. 미국 해군한테 큰 코를 낮춰요. 기록을 좀 보면 이 내륙이랑 별개로 해상전에서는 미국이 약간 조금 가슴 아픈 전쟁이 좀 생각나는데 임진왜란 때 보면 우리나라가 내륙이 쫙 밀렸는데 해전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면서
그 다시 힘을 쌓기 시작하잖아요. 아, 고가 완전 다르.